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Fighting Food Waste입니다. 요즘에 쓰레기와의 전쟁이기도 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싸우는 것. 자, 어떤 상황일까요? We live in a world where there is a mobile app for almost anything. 자,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의 앱에 정말 각광각색의 온갖 것에 어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위한 휴대폰, 모바일 혹은 모빌 앱, 그 앱을 갖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Getting a taxi, learning a new language, and creating music can all be done at the push of a button. 자, 그래서 뭐 손으로 뭐 저기 누르거나 이렇게 밀기만 하면 택시도 잡을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언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죠. Now there is also an app that makes sure no food goes to waste.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앱이 또 새로운 앱이 나타났는데요. 자, 어떤 음식도 쓰레기로 되지 않는다. 즉 버리는 음식이 없게끔 해주는 앱도 나왔습니다. Launched in late 2015, by Tasa Cook. And Sasha Celestia One, Olio is a free mobile app that makes sure food is shared, not thrown away. 자, 2015년 후반기 때 런칭이 됐는데요. 테사 쿡 씨와 사샤 셀라치어 원 씨에 의해서 시작된 이 앱은요. 바로 이제 이름이 Olio예요. 우리 아까 화면에 나와 있었죠. 자, 무료 모바일 앱인데요. 음식이 공유되는 것이지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앱입니다. Users upload photos of food they no longer need. 자,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음식의 사진을 올립니다. Along with information detailing when and where the food is available for pickup. 물론 올리기만 하면 안 되겠죠. 아주 상세한 정보도 같이 올려야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 이 음식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올려주는 것이죠. Olio users can find everything from food nearing expiration in local stores, spare homegrown vegetables, bread, condiments, and even non-food household items. 자, 이 올리오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많은 음식 관련 그 품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로컬 스토어에서, 자, 곧 유통기한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아직 팔 수 있는데, 뭐 가격이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팔 수가 없는 물건, 이런, 유통기한이 가까운 그런 근처, 그 상점의 음식들이라든지, 그죠? 남은 집에서 키운 우리가 집에서 많이 텃밭에서 가꾸잖아요. 그런 야채들이랄지, 빵, 또 조미료들, 그리고 심지어 음식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까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Cook was moving from her apartment in Switzerland to the UK in 2014 when she found herself with food that she didn't manage to eat. 자, 쿡은 이게 왜 이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약간 배경 설명이 되겠죠. 2014년도에 스위스랜드에 스위스에서 영국으로 이사를 아파트를 이사하는 와중에요. 그때 더 이상 이제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음식을 이제 발견하고요. 음식에 이제 그거를 보게 됐어요. So she thought of going into the street to give the food away. But I failed miserably. I thought, why isn't there an app for this? 그래서 내가 버리기 너무 아깝고 내가 다 먹을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밖에 가지고 나가서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녀의 말에 quotation 그 말에 따르면 아주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가 굉장히 안 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앱은 없을까? 별의별 앱이 많은데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것이죠. Olio works best when many people in a small area are active in posting food, according to CNN. 이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겠죠. CNN에 따르면 이 Olio 앱은요, 최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언제 그러냐면은
굉장히 작은 지역에, 그쵸? 음식 하나 구하러 뭐 굉장히 많이 갈 수는,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포스팅하는, 올리는 거 아주 활발하게 해줄 때에 아주 이 앱이 활용이 잘 된다고 하는 거죠. Since its launch, Olio has been downloaded more than 180,000 times. 근데 이제 이 올리오가 처음 시작한 게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이래로 올리오가 지금 다운로드 된 횟수를 생각해보면 18만 건의 그런 횟수가 넘게 다운로드가 된 걸 보니까 it's quite popular, right? Most of the users are based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미국과 스웨덴에 있다고 하네요. It has 11,000 volunteers who promote and advertise the app to people. 그리고 이러한 것에 참 공감하는, 환경도 살리고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그죠? 11,000명 정도의 발런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서요. 이 앱을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면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We live in a world where there is a mobile app for... 그렇죠. 거의 모든 거가 되겠습니다. 정말 everything은 아니고 almost anything. 을 위한 앱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Cook, 자, 사람 이름입니다. Was moving from her apartment가 되었죠. 자기 집을 스위스랜드의 아파트를 영국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와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Number three, all your users can find everything from food. Foods nearing expiration in local stores. Spare. 자, 집에서 키운 야채, 채소라고 해서 homegrown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빵, 뭐 condiments, 그리고 음식이 아닌 물건들까지도 쉐어할 수가 있는 거죠. Getting a taxi, learning a new language, and 음악을 만드는 거, 창조하는 작업까지 별의별 것들이 다 우리가 정말 한번 터치 하나로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라는 문장 속에서 있었던 문장이죠.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